제가 사실 좀 한입도 쳐내면서 꾸면서 RS까지 체력관리 하면서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구독자분께서 오늘이 12일이거든요 자네 18일날 남극 한번 가보지 않겠는가 하고 연락이 오셨어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분들은 여기 마련되어 있는 이거를 파리아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 위에다 그냥 굽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남들 쓰던 거에다가 바로 굽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은박지를 이렇게 댔는데 와, 은박지가 막 같이 떨어져 나오고 이게 막 이렇게 막. 어쨌든 여기는 지금 동네 이름이 까마로네스 세우드리라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 있어요. 남미를 캠핑카로 여행하시는 분 중에 길썸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까마로네스라는 도시에서 킹크랩 추수를 해가지고 들어온 킹크랩 선원에게 킹크랩 한 마리당 한 우리 돈 5,000원 정도 몇천 원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는 구매를 하셔가지고 진짜 엄청 막 드셨다는 얘기를 영상으로 보고 우리는 그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막 날아왔거든요 차로 근데 킹크랩은 3월부터 잡힌대요 지금 2월 11일이거든요 그냥 저기 고기를 꺼먹고 있고요 꼬아들이 어떤 부위지? 잠깐만 꼬아들린 꺼먹는 부위 꼬아들림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좀 떠나고 싶긴 해요 킹크랩이 없다면 떠나고 싶어요 커프 껐다 아씨 근데 이 연료도 익히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얘네들도 장작으로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아 그러면 개비 이걸로 좀 붙이면 안 되겠네 여기다 붙일까? 붙었어 안 붙네 왜 불어서 꺼요? 우리 아직 고기가 다 안 익은 것 같은데 불을 끌 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이게 불을 살리는 법이에요 이거 쓸까요? 아니 진짜라니까? 좀만 믿어봐요 오! 소피가 살려낸 불입니다 오 역시 스마트 소피 저는 틀렸어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두님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 망했거든요 딱히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근처에 뭐가 없진 않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내려가면은 펭귄 마젤란 펭귄인가? 우리 그때 봤던 어떤 킹 펭귄 말고 조그만 펭귄들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그것도 무료로 들어가는 곳 근데 여기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펭귄 살기요? 펭귄 따뜻한 데서 산대요 다른 거 없는 거 아니야? 어. 더워서? 킹크랩도 없고 펭귄까지 없으면 그런 콘텐츠예요 그곳엔 너와 나만 있었다 아 그래서 이 씬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진짜 맛있게 구운 이 꾸아드릴 이 부위를 맛있게 먹으면서 마무리할게요 꾸아드림! 소피가 파타고니아 끝내고 많이 강해졌어요 네. 제가요? 맛있다. 육즙도 살아있어. 근데 맛있다. 소고기 5,000원인데 장작이 4,000원이야. 올라가야 돼요. 2월 15일 소피 생일 3일 남았어요 3일 원래 생일 이곳에서 보낼 줄 알았는데 지금 정체는 모르고 15일 만에서 보내게 생겼어요 저 데려가요! 아, 나가서 기다린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안 오길래 무슨 노래인지 맞춰봐요 정연, 꿈에 어떻게 알았지? 바보같이 진짜 박자 진짜 미쳤다 만나줘서 날 안아주네요 작별인 사랑아 나 웃어줄게요 달라고요? 그렇게 한국어? 보내기 싫을 때 네? 이제 간다면서 아참 깨고 나면 저기 가자 또다시 혼자 있겠네요 아저씨한테 인사 못했네? 어? 아저씨.
같이 나오셨어요? 바람 때문에 꽃은 꽃인데 잎사귀도 엄청 두껍고 어머 이게 꽃도 이렇게 생겼어. 약간 알로에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바람에 견디기 위한 어떤 와 이것도 다 이렇게 뭉뚝뭉뚝해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해변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거 되게 멋있고 부럽긴 한데 하고 싶진 않아요. 여기에 파리가 좀 많아요. 으아 미쳤어 미쳤어. 한마디 해요. 대서양을 향해서 우와 도망가. 소피가 원래 벌레 진짜 즐겁을 했었는데 이제는 벌레랑 같이 붙고 먹어요. 여행에 많이 적응했습니다. 초반에는 막아주고 덮어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아저씨가 잘 가요 그랬어요. 아, 한국말로? 네. 어제 알려준 거? 종이 꺼내셔가지고 잘 가요. 이제 주유소가 어디 있었더라? 라. 응. 아, 오케이. 11시까지. 최후의 보장이라고 볼까? 그러게요. 여기서 걸어가야 되나 보다. 그러네, 여기가 엔트레스네. 와, 그 이힛빛을 뚫고 3km를 걸어가야 돼요. 수고하세요, 코리아. 코리아. 컨티뉴스리 킬로미터 모어? 알롱? 소피가 처음 여기 남미에 왔을 때 살이 진짜 뽀였거든요. 시티걸. 원래 색깔은 저래야 되는데 진짜 가깝다. 안녕 바나코. 코멘트를 왔잖아요. 여기 퓨마들. 네. 바나코 이게 다가갈 때. 어. 안 볼 때 천천히 다가가다가 딱. 아니 아까 눈 다 마주쳤는데 무슨 말이야? 퓨마는 몸을 낮췄던 것 같은. 멈추는 거예요. 어 이때 멈춰. 경계 안 하잖아. 이때 다가가는 거야 이때. 이때 멈춰야 돼요. 이제 또 이때 다가가는 거지. 뭐야 다 도망가네. 제가 어디까지 다가갔는지 보시죠. 뒷발 부딪히는데 뭔가 도망간다. 나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여기선 되게 멀어 보이긴 했어요. 10m 이하로 줄일 수가 없네. 눈 계속 마주치면서 가던데. 마젤란 펭귄이고 10월에 알을 낳고 부화를 해서 지금 2월달 애들이 지금 깃털이 이렇게 되는 시기네. 2월 넘어가면 더 따뜻한 브라질로 올라간대요. 펭귄 맞아요 저게? 동상 아니야? 저기 몰뚱히 서 있는 애들이 다 펭귄이에요. 여기 푸타톰보 지역 산 호르헤 거리. 여기가 9,200점.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 멀리도 이 안에 쉬고 있는 거 봐요. 자는 건가? 어머
얘가 지금 그거 밥 먹으러 나온 거네. 펴놓고 재밌게 경험한 것 같고요. 미친 듯이 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yeah, it was great. Bye, yeah, thank you. Thank you. 여기 마을의 이름이 뭐였죠? 카이만. 다음날 아침이고요. 캠핑장 앞에 소방서가 있어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더라고요. 전기, 뜨거운 물, 인터넷 뭐 모든 게 굉장히 빠방한데 가격은 엄청 저렴해요.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낼 것 같고요. 소피가 지금 자막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데이터를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와서 장을 봐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 까르네. 오케이. 후아드림 미데오 킬로 시시 비페 비페 이 로모 미데오 킬로 비페 시 오 맛있겠다. 오 정확히 500g 이거지 로모. 밋 자 9,000원에 자, 장작을 사야 되는데. 어? 고기를 팔고 계셔가지고, 일단 나왔습니다. 이거 시원하게 집에다 보관해놓고, 천천히 해결될 것 같아요. 어제 남은 계란말이와 양파 정도가 반찬 느낌으로다가 네,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조그만 게 로모고. 야, 먹고 게... 알아내는 거 아니었어? 어머. 불을 달 수 있다고? 너무 바삭하네. 맛있어. 후아들이 있으면 쫄깃한 것 같아. 확실히. 저희 그거 사왔거든요. 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1,250 한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기서 지금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아씨 자꾸 비가 와가지고 도대체 벌들은 왜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고요. 소피는 여전히 작업 중이고요. 여러분 오늘 되게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편집도 천에거 쳐내면서 꾸면서 IS까지 체력 관리하면서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구독자분께서 남극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기가 18일 날 오늘이 12일이거든요 15일이 소피 생일이고 근데 자네 18일 날 남극 한번 가보지 않겠는가 하고 연락이 오셨어요. 본인이 티켓팅을 해놓으셨는데 그걸 못 가게 됐다고 양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수아에서 출발하는 걸로. 이미 저는 갔다 오긴 했지만 우수아를 가려면 부엔스아이레스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만 갈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게 일어날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정신없이 부엔스아이레스로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 비가 그친 것 같고 여기 날씨는 이제 좀 알겠어가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요. 그 날씨 반짝이가 아래로. 아 비 오네. 그래 얘로 막아. 이건 우물 것 같은데 저거? 약간 호우인데 지금 이거 또 그쳤어. 일단 하는 거지 뭐. 와 바람 미쳤네. 아이고. 네? 아니 이게 너무 꾸이꾸이 담았는데 저는 펴보고 있어요. 사람은 혼자 가야 돼. 아 맞다. 순 냄새가 기가 막히네. 아 대박이다. 숯불구이. 숯불구이. 오늘 없어도 될 것 같나요? 네? 오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업로드가 지금 늦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 보러 가기 전에 소피 빨리 안전한 곳에 정착시켜야 돼요. 저밖에 못 가거든요.
그동안에 소피는 스페인 어학당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어차피 저거 올라가는 동안에 남은 바베큐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되거든요. 내일은 수제 소세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저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몰라요. 어딘지도 팜파스 지방으로 올라가요.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나라가 휘청휘청해도 이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운 이유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 아르헨티나의 심장과 같은 지금 팜파스 지방 최대의 그 초원지대 거기에서 올라갑니다. 스튜디오에 답장이 왔어요. 대표님들하고 상의 끝내서 티켓 양도 작업 들어갔다고 하고요. 최대한 빨리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야 해서 가보자. 여기가 이탈리아 이민자들 많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로마인의 소울을 담은 장소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르헨티나 로마 파라도르 오스테로. 기다리는 동안에 남극 관련된 메시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니까 컨펌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이 14일, 18일 날 우수아이아, 제가 떠났던 우수아이아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내려가서 그곳에서 남극으로 갑니다. 걱정이 됐고요. 그거를 명의를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또 거기 가는 비행기표 뭐 하면 100만원 넘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그 크루즈가 1000만원이 넘는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모든 게 성사된 이후에 해보도록 하고, 소피한테 굉장히 미안하긴 해요. 소피를 놔두고 혼자 가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소피 열심히 스페인어 공부시켜가지고 저희 채널 안에서 보시는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연습을 할 것 같고요. 메뉴가 왔다. 어쨌든 지금 이 자리는 소피 생일 축하 식사 자리니까 골라볼까요? 저희가 플라타 마파르데? 아, 소플라 해산물을 다 들어간 거. 아, 와 이건 계란말이 업그레이드판이다. 오, 엄청 짙네. 해마구 양파 감자. 브로콜리인가 저 위에는? 바질 페스토 이런 걸 봐요. 그래요? 짭조름해요 얘는? 얘가 짭조름해요. 얘가 양념을 했구나. Sometimes I feel my heart is dead. Baby, tonight we in bed. Could I love instead? Pescado. Ah, okay. Ahí del río de anoche. Ah, río. 아, 오케이. 지도하면서 찍은 게 너무 많아서 여기는 그냥 녹화 안 하고 그냥 떠나려고 그랬거든요. 애초에 도착 때부터 참았어요. 물고기를 선물로 주신. 차오. 차오. 어떻게 안 담아. 감사한데. 규모, 규모가 크네. 역시 도시 근처로 오니까. 전이어야 발표 이미 출국해버린 외국인이 외국 땅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바빠 지금? 아니 괜찮아. 남극 있잖아 지금. 그 양도 받았어. 여행자 보험이 있어야 된다고. 여행자 보험 없으면 별 탈 수가 없대. 예전에 소피랑 한번 알아봤을 때문에 현지에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아직 우리 동네에서 바로 알아보는 못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볼 건데, 혹시라도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 해주는 그게 전화 통화를 해서 혹시라도 외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어?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승선을 해야 되는데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여행자 보험을 할 수 있는 방법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라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별일 없지? 더 이상 오프로드를 갈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타이어 안전 또 채워 넣었고요. 여자 수가 있어요. 다른 세상에 왔어. 그러게. 여기 왜 이렇게 초록초록해?
그 포장은 된대요. 포장해가지고 어디 예쁜 데 가서 먹죠. 피자 좀 신경 써주신 것 같아요, 진짜로. 아저씨가 엄청 좋아요. 주인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르헨티나식 그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사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얼마나 못 해먹고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왜? 박스로 붙이고 계십니다. The name of this? Parrilla. This is also parrilla? We call brasero. Brasero. You put the good here, the carbon. When the carbon is ready, pull down. Yeah, pull down. Yeah. 아, okay. It's automatic. Okay. 이게 남자들의 일이래요. 여자분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운만 거리고 있어요. Wait. 아. Burn the parrilla. Oh, that way it's like if you are cleaning it. Yeah, because yeah. With the fire, burn everything. Yeah, okay. You're burning everything. Yeah. Ah, okay. This is the important part. Of yes. course, it is. Yes. 이걸 돌려서 아날로그한 장비로 낮추면은 네, 이렇게 이 그릴을 태웁니다. 소독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빼고 조금만 남겨놔야 되죠. If you have a brasero, yeah. 우리는 진짜 막 깜짝 놀랐어, 진짜. You must make a ring because if you put carbon yeah. hot here, the meat burn. 아, 오케이. 두 분의 눈이 여기 들어와서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Burn slowly. Yes. Yeah, yeah, okay. Cooking 20 minutes. 20 minutes. And yeah. When you prepare the asado with bone, you need 40 minutes or 1 hour. Depends the thickness, yeah. size. Yeah. Yeah. And always you put in the first time the bone down. Okay. Always bone cook the meat. Ah, okay. The bone is hot. You know. It's off. Yeah, exactly. Yeah. It separates. Yeah. From and then. You must turn the meat and finish cook. What is this? It's a hamburger. Hamburger. 아, 아, 오케이. 아, 이것도 여기에 굽는구나. 그 조금 더 살걸. 그러니까. 너무 우리 거 많았네. 여러분. Yeah. Figaro. Figaro. Only 2 months. Yeah, only 2 months. Paraguayan soup. Ah, okay. Not leak it. The woman who helps me with the house prepared this for us today. She's Paraguayan. Ah, okay. It's German. Because Portugal is very easy for me. Yeah. This is a perfect point. Okay. This is ready. It's our motor home. Ah, okay. It's very big and we are 6 in the family. Really? White one? No. It's from France. They are just parking here and yes. Back to France. Hola. This piece of meat, yeah. It's okay for a turn. Ah, okay. 끌어내시는 거예요. 빨개진 애들. 한번 해보고 있어. 이렇게 익습니다. Turn it on. Let's say you. 이게 아르헨티나 스타일. 제 이름이. 이름은 제. One minute later, I'll forget. She's English teacher. Oh, yeah. Selena.
입니다. 입니다. Very good. How do you say hello? Along. Really? No. 안녕 하세요. No. But you can make a short. 안녕. Similar to onion. Oh yeah, similar to onion. 안녕. 안녕. We can go to Korea. Say 안녕 to my video. 안녕. 애가 뿜고 나간 매연 맞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아. 아. Can I bring my car here? Okay. 받았네? 달라요? 완전 다른데? 아 여기 아닌가 보다. 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더 가야 되는 것 같아. 오전에 오후에 조금 휴식을 하고 내일 모레 제 남극 가는데 보험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행자 보험을 여기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중이고요. 사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필리 박사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집이에요? 세이브로스? 네. 오케이. 한국어로 하죠 그냥. 로스 빌라레. 이겁니다 여러분. 와, 이게 진짜 정통 아르헨티나식 소고기 구이. 양고기도 굽는다고 하고요. 어제 저 갈비살이 바베큐 진두라 그랬죠. 아. 맛있어. Maria de carne. Sí. Sí. Vacío. Okay. La porción para los dos. Una para los dos. Una, dos, asado. No está todavía, falta. Ah, no. No, si no, pues, todavía está crudo. Falta. Ah, tiempo. Tiempo. Sí, uno vacío. Vacío. Ensalada, ¿verdad? ¿Ensalada? Sí. Lechuga, tomate, cebolla. Ah, ya no hay ningún rollo, también. Ok. Bebida sin alcohol, vinos. Agua con gas. Agua con gas. ¿Dos? Sí. Por favor. 사실 어제 에르난 부부가 추천해준 건 이 뼈 있는 아사도였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시오라는 덩어리 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사도를 못 먹은 건 죄송합니다. 이 영상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들의 평균적인 저녁 식사 시간이 저녁 8시인데 우리 지금 6시에 왔어요. 그러니까 샐러드는 이렇게. 이 동네 약간 이탈리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시리. 아까 오는데 길 모양도 그렇고 식재료에 그냥 발사믹과 올리브가 들어있는 것도 그렇고 주변에 아이스크림, 젤라토집 많고 피자집도 많고 맞아요. 대부분이 좋아요. 여러분 와, 이 덩어리 하나에 만 원도 안 하면 직접 사서 구워 먹는 것보다 왜냐면 이 파리아를 세팅, 이거 세팅도 해야 되고 바시오부이 그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촉촉해? 응, 촉촉해. 안 먹먹해? 육즙 흘러나와요. 촉촉한 부위는 맞아. <맞아. 웃음> 여러분, How do you do 투옥신입니다. 지금 여기는 남극이고요.